북한군이 했댔어요. 북한군이 뭐 휴전선을 뭐 이만큼 양보한다 하면서 그래가지고 뭐 해가 그래. 지금 언론 보도가 거기 조사해. 저 전기 때문에 난리인데 절하가가지고 원전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개성공단은 뭐 간 전기가 어느 정도 가고 있는지 조사해야 돼 이거. 군사 분교선 넘어가는 전기라 합시다. 개성공단 하지 말고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 끊을지. 지금 46년도에 네. 그 저 5월 달입니까? 북한에서 네. 전기 끊어버렸습니다. 아 그럼 그때 근데 수풍 수력발전소. 예. 근데 지금 왜 전기를 끊었냐 그러니까 전기값을 외상으로 팬 거예요. 돈이 없어서. 아, 그렇지 우리 재정이 뭐 일대 우리나라 그때 암흑천지가 됐는데 그리고 그 북한이 노력을 한 거 아니야. 우리 정부를 갖다가 아니 우리 쪽에 앉아서 전기값을 안 주니까 전기 네. 못 주겠다고 끊은 거 아닙니까? 그 협상해 가지고 그 저 월간 조선이 나고 그랬잖아요. 그 담당자가 그 저 저 뭐 저 산을 타고 가가지고 서로 협상하고 이랬는데 결국은 근데 뭐 그러더만 우리한테 이제 전기를 얻는 신세로 전락했는데 왜 부잣집 아들이 그 뭐 공장하고 이런 거 다 상속 받았는데 그거 절로 갈래 안 해가 말이야. 지금 저 마지막 간전에서 저 개성공단 5원에서 예. 5% 딱 하면은 골명되는 예. 게 지금 북한 개성 아닙니까? 예. 그거 그럼 국회나 이런 데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그걸 용감하게 그걸 제대로 할 사람 있나? 그 저 물건 안 주면 예. 전기를 내리겠다 해야 되거든요. 그렇지, 그렇지 않습니까? 근데 지금 물건은 거기 가 있고 전기 끊는 건 못하고 있고 그거 어찌 된 겁니까? 아 그건 뭐 새누리당하고 또 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 오늘 출근하면서 보니까 삼각지 그 국방부 쪽에 완전히 그냥 저 뭐야 경제민주화 뭐 플래카드 전시장 같대. 새누리당도 빨갛고 그것도 무슨 진보당이지 통합진보당 말고 또 무슨 진보당 진보신당 그것도 빨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아까 차별 안 되는 희한한 차별 안 되는 거라 이야 저게 바로 오늘 우리 현실인 거라 이게 뭐 구별이 돼야 되거든.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아예 그 개성 나는 그 전기차 끊자 이러면 오늘 신문에 났잖아고 북한 군부에서는 연초부터 말이지 네. 벌써 개시하려고 한다는데 네. 그럼 그런 걸 우리 늦게 당했지만은 그럼 빨리 군부 그 급소를 취하지. 아니 그러니까 전기를 오프해버리면 북한에서 난리가 나요. 그렇지. 그래 통보를 해야죠. 물건 안 주면 전기를 그래. 내린다. 그렇지. 개성의 수돗물도 예, 수돗물도 우리나라 전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. 아, 그렇지. 그리고 그 수돗물 그 뭐 위생시설 그것도 다 갖고 되는 거 때문에 못한다. 개성 시민들이 그 저 물을 어떻게 먹습니까? 그러다 보면 그 갔다 오면 그 저 개성 항쟁이 일어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치고 그래서 그런 물건을 돌려줘야죠. 예. 응? 아이고 그 할 때 그 친구들이 뭐 어디 돌려주는 거 봤습니까? 옛날에 우리 비행기 납치돼도 비행기를 돌려줍니까? 사람만 쌓고 사람도 일부만 보내드라 아닙니까? 그게 애초에 저 제3의 지구에 DMZ에 설치하거나 네. 그런 공간을 그러니까 그 DMZ도 해놨으면 또 무슨 또 사단이 났어 사단이 났을지 그때 그 통일신라에 네. 혹시 역사로 돌아서 네. 통일신라에서 네.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까? 통일 후에 저 특히 그러면 우리 그 당시에는 지금같이 복잡한 게 아니고 네. 그렇지만은 이 통일 정책에 우리가 혹시 또 앞으로 참고해야 될 거. 물론 시간은 없지 않아. 그러니까 지금 그 저 이제 저 비극적인 것이 예. 신라가 통일할 때는 모든 것을 올인했어요. 통일에.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. 그러면 당나라하고 당나라를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까지 무너뜨렸지 않습니까? 예. 근데 신라가 백제를 무너뜨리고 백제 영토를 먹은 데 자족을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비극은. 그러면서 한강 넘어서 개척을 프론티어 영마차 타고 서울 가지 않습니까? 미국인들이. 예? 그런 기상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개성 그다음에 평양 압록강 두만강 가자 북으로 그런 기상이 없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. 아 폐기가 없어지면서 바로 권력투쟁이 일어납니다. 사라바에서. 그렇게 두 번 올라가는 거지. 고구려 영토를 수복하겠다는 배짱과 용기와 전략이 없어요. 신라가. 그렇지. 그 위대한 신라가.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부르지. 그냥 후상국이 되고 발해가 막 나오고 이렇게 정신적으로. 그래서 왕건이 북진한 겁니다. 왕건이 위대한 점은 그저 고구려 후예지 않습니까? 예, 그렇지. 그저 개성 출신인데, 소아 예. 출신인데 이건 이래서 안 되겠다. 왜냐면 그쪽에서 살아 사람이니까
북쪽이 그 압록강 두만강이다 평양 쪽이 무주공사회라는 거 알아요. 그런 쪽 여신 쪽 와서 왔다 등가하고. 근데 이거 누가 먹으면 땅인데 아무도 관리 안 하니까 예. 자기가 왕이 되면 이건 올라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는 야망이 있었던 겁니다. 그래 또 철은 보니까 또 그 평양 말이지 네? 들에 사물도 많은데 또 욕심나게 태봉도 나오고 말이에요. 예. 아 그랬구만.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우리 서울 시민들도 시간 나면 나는 함은 여행할 것을 주말 여행할 것을 권하는데요. 딴 게 아니고 저쪽 끝에 전망대 이름이 뭔지 모르겠어요. 강화도에 가면은 예. 그 북한 개성하고 개풍하고 예. 저쪽 황해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좋은 전망대가 있습니다. 근데 제가 그 가라는 거는 그 앞에 바다 그게 바로 옛날에 고려의 번영을 가졌던 그 예승강 하구입니다. 예. 그렇죠? 예. 지금도 그걸 갖다가 지난번에도 뭐 공동개발한다고 그러고 저쪽 넘어는 지금 북한 체제의 그 소금 염전이 있다지만 천일염 그 정말 그 한 가가지고 꿈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러면 아까 좀 역사관광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 역사관광 실태가 어떻습니까? 역사학과 교수님 뭐 여저 박근혜 대통령 되니까 저기 온갖 여행사들이 다 저기 구미하고 박정희 대통령 생각하고 유경수 영부인 생각하고 그렇게 왔다 갔다 사실은 굉장히 가깝거든요. 주풍령 하나만 넘으면 한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생겼는데 좀 더 그런 사람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죠? 그러니까 지금 저 우리나라 국가 과제는